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일곱 번째 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. 1번은 듣기 문제니까 혼자서 풀어보시고요. 2번은 알맞는 것을 골라서 문장을 채워넣는 문제예요. 그런데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만의 숙제로 남겨둘게요. 그리고 저랑 같이 3번부터 풀어볼게요. 3번에 1번이랑 2번 두 개를 볼 건데요. 3번에 1번 보시면 他今年20岁,我也20岁. 이 예문을 跟什么什么一样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되는데요. 그도 20살이고 나도 20살이네요. 그쵸? 그러니까 그와 나는 똑같이 20살이에요. 他跟我一样20岁라고 바꿔주면 되겠죠.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这个电影好看,那个电影 也很好看. 이 영화랑 저 영화랑 둘 다 재미있으니까 这个电影跟那个电影一样好看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. 마찬가지로 예문을 고쳐주는 문제인데요. 괄호 안에 들어간 표현을 越来越로 바꿔주면 되겠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漂亮이 나왔죠. 3번 보시면 漂亮이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这个小姑娘长得越来越漂亮. 아, 이 아가씨는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. 점점 더 예뻐져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4번에는 高라는 괄호가 주어져 있죠. 高가 나와 있는데요. 金先生的汉语水平越来越高. 미스터 김 혹은 김 선생의 중국어 실력이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어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跟什么什么一样의 부정 형태인 跟什么什么不一样을 써서 문장을 바꿔보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위에 3번 문제랑 똑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 6번은 본문이 나오고 그 본문에 따라서 중국어로 질문이 나오는데요.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돼요. 본문은 계속 나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가, 누가 제일 어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. 수학 문제랑 비슷하니까 혼자서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7번은요. 역시 학습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채워넣는 건데요. 이번 주에 배웠던 단어들, 사진에 관한 단어들이 많았죠? 그것들 채워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8번 어순배열은 같이 풀어볼게요. 어순배열 두 가지 문제를 볼 텐데요. 2번부터 볼게요. 2번은 去今天我冲洗药冲洗布胶卷冲洗布 하면 사진을 현상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걸 잘 배열해보면 我하고 今天은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. 시간사랑 주어기 때문에 我今天 혹은 今天我 두 개 다 괜찮아요. 今天我 그 다음에 要하고 去 동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. 이럴 때는 要가 去 앞에서 조동사가 되겠죠. 그래서 要去冲洗布冲洗胶卷 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4번 볼게요. 4번은 很女朋友像她的歌漂亮的明星电影 나왔는데요. 电影明星 하게 되면 영화 배우예요. 영화 배우 스타들을 말하죠. 그래서 女朋友인데 누구의 女朋友냐 하면 她的女朋友 그리고 예쁜 영화배우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오면 되죠.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중간에 반드시 더가 와야 되죠. 그래서 他的女朋友很像漂亮的电影明星인데요. 그 들어갈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. 电影明星 하면 영화배우니까 이거라는 양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. 像个漂亮的电影明星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7주차 벌써 어느덧 연습문제까지 왔는데요. 연습문제 잘 풀어보셨나요?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앞에 내용 복습하시고요.
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努力学习，再见。